변호사님, 여기 미역이 있는데요. 혹시 미역을 고르실 때 어떤 거를 보시나요? 저는 미역국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미역을 사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좋은 냄새가 나는지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사실 가능하다면 조금 잘라서 그렇죠? 당연히 먹어보고 네. 싶죠. 아마 이렇게 네. 맛을 살짝 보고 냄새를 맡는 게 기본적일 텐데요. 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절대 맛을 보면 안 되고 냄새도 맡지 말라라는 금지령까지 생겼습니다. 도대체 네. 어떤 괴담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소셜 네트워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마른 해산물에 관한 무시무시한 괴담. 이 괴담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마취제를 넣은 해산물을 사람들에게 먹거나 냄새를 맡게 해서 기절을 시킨다는 건데요. 금품을 빼앗고 심지어 인체 장기를 척출하기까지 위해서라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 괴담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데요, 진짜? 저도 친구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아,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요, 오늘 인터넷? 인터넷에서? 이 얘기 들었어. 아, 들으셨어요? 뭐요? 해산물 주면 먹지 말, 마른 해산물. 아, 맞아, 맞아. 문자 받았어. 많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마른 해산물. 문자 메시지 쭉 이 내용이었어요, 그쵸? 네. 애칠. 사장님이 드린 건가? 사장님, 당연히 무섭죠. 야, 무섭죠. 아, 무섭죠. 하지만 전문가는 이 괴담이 허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틸 에테르라는 마취제가 냄새만 맡는다고 바로 기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며 불안에 떠는 걸까요? 이런 이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그야말로 근거 없는 내용을 이리저리 전달하게 만드는 뭐 일종의 동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괴담보다는 따뜻한 이야기, 미담을 퍼뜨려보는 건 어떨까요?